금강산 그 남북합동 문화행사 취소와 관련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에 단호한 태도로 임하라. 북한이 어젯밤 29일 합의된 금강산 남북합동 문화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현송월 단장에 박람시에도 중단을 통보했다가 다음날 입장을 바꿔 방남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처사는 매우 유감입니다. 남북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취소 등으로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준비하면서도 평창 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전날 계획된 건군절 기념 행사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계획했다면 이 또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무례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말조차 꺼내보지 못한 채 북한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대북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합의된 행사를 당초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